김하늘 선수가 결승전에서 1위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두 선수가 앞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김하랑의 성적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뒤에 선수들 드디어 4위. 금메달은 최민정 선수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 장면 축하해드리는군요. 보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동료를 축하하며 환하게 웃은 김하랑.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한 올림픽 명장면이었다. 항상 웃어. 맞아. 약간 진정한 올림픽 정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녀의 행동. 우리가 사실 저걸 배워야 돼요, 사실. 저런 곳에서. 1위도 아닌 4위 김하랑에게 큰 박수가 이어졌다. 코트트랙 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죠. 웃는 모습과 그 미소와 행복하다는 그 느낌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해피? 해피. 해피. 그냥 웃음? 해피? 이런 선수는 저도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사실 웃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미소 천사야. 아니, 열심히 운동해서 올림픽만 기다려 와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실 또 실망감도 클 텐데 웃는다. 이거는 그렇게 웃으면 그 환한 미소의 비밀을 지금부터 캐는 거죠. 예.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안녕, 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해. 하이. 귀여워.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미. 미소 천사. 계속 웃으려고 그래. 계속 웃어. 원래 잘 웃어. 잘 웃는 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하랑입니다. 어머, 계속 웃어. 우리는 이제껏 이렇게 잘 웃는 스포츠 선수를 본 적이 없다. 아유, 그래요. 저 웃어. 항상 웃어. 1500m 끝나고 웃으셨잖아요. 응. 주변 분들이 쟤 뭐야? 왜 저러는 거야? 이럴 정도로. 사귀어놓고 왜 이렇게 웃어?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날 경기를 하면서 내내 기분 좋았던 게 예선전부터 시작해서 그냥 제가 준비했던 걸 다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거 자체에 전 너무 좀 만족한다고 해야 되나? 야. 그래서 제가 4위를 했다는 그 아쉬움보다 그냥 그 기특하고 그 대견한 게 그냥 컸던 것 같아요.